왼쪽으로. 예. 뒤로 서요. 예, 뒤로 서시고. 심호흡 목사님, 시작하기 전에 저희들은 또 이렇게 목사님들 모였으니까 간단히 기도하고. 제가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지금부터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 특별 기자 긴급 기자회견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자회견이나 성명서 발표에 앞서 먼저 간단한 기도가 있겠습니다. 은평제일교회 심호하시는 심하범 목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좋았으면 좋은데 좋지 않은 경험을 하니까 더 힘듭니다. 이 땅에 언제부터 예배가 이렇게 중단되었으며 언제부터 예배가 핍박을 받았습니까? 내일이 크리스마스인데 크리스마스 예배도 온전히 드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 예배 회복을 위한 기자회견을 하고 세상에 널리 알리려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알림이 널리 널리 퍼져지게 하여 주시고 정말 크리스마스가 즐거운 단일종이 울리는 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일을 위해서 함께 우리가 힘을 모았습니다. 후퇴하지 말고 전진하게 하여 주시고 이 일에 대한민국 교회가 다 하나로 뭉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한 분 한 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 능력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먼저 저희 예자연 소개와 더불어 저희 대표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오늘 저희 예자연에는 두 분의 대표님이 계십니다. 김진홍 목사님, 둘의 수도원에 계시는 김진홍 목사님과 김성규 변호사님, 전 법무부 장관 김성규 장로님이 저희 공동대표이십니다. 오늘 김진홍 목사님은 건강상의 이유와 또 일정상의 이유 때문에 오늘 참석은 못했지만은 오늘 본 기자회견에 대해서 적극 환영하고 오늘 대신 오지 못한 것을 양해의 말씀을 구했습니다. 기자 여러분들께 송구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 시간에는 공동대표이신 김승규 변호사님, 저 법무부 장관님의 인사 말씀을 간단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공동대표의 한 사람입니다. 우리 김진홍 목사님과 제가 공동대표인데 저는 우리 이 예배에 관련된 모든 교회 문제 법률가들이 변호사들이 많이 돕고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제일 연장자이기 때문에 공동대표 한 사람으로 됐습니다. 오늘 사실은 크리스마스 이브고 우리가 예년 같으면 즐겁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모든 성도들이 기쁨을 나누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좋은 날입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말이죠. 하루에 한 2만 명, 2만 5천 명 코로나 검사를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정부에서 10만 명, 13만 명, 15만 명, 어제 보니까 15만 명 조사를 해요. 15만 명 조사를 하면 코로나 걸린 사람이 많이 나옵니다. 코로나 걸린 비율은 항상 같아요. 1.4% 전후로 늘 같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조사를, 검사를 많이 하면 걸린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야, 뭐 700명, 1000명이니까 단계를 올려야 되겠다. 그래 2.5단계로 올려놓고 우리 뭐 늘 심하범 목사님이나 뭐 여러분들이 말하듯이 다른 데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다 식당에다 밥 먹고 다 뭐 비행기 다 타고 그런데 교회만 예배를 못 드리게 한단 말이에요. 만 명이 들어가는 교회에 2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만 명이 모이는 교회에.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것은 분명히 어떤 교회를 핍박하고 탄압하는 정부의 의도가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되고 하나님께 공동체적으로 예배를 드릴 때 훨씬 더 우리는 은혜를 받고 정말 우리 마음이 기쁘고 우리 살아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것은 매우 우리에게는 참 불행한 일이고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를 우리 목사님들과 뜻 있는 분들이 모여서 우리 교회 전체를 우리가 촉구하고 예배를 드리도록 이렇게 정부에 건의도 하고 소송도 하고 이렇게 할 작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보도 자료를 잘 보시고 설명을 잘 들으시고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이 일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사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지 나라가 잘못되기를 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살아있어야 되고 다시 예배가 반드시 회복되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모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아, 다음으로 이번 기자회견과 성명서 발표의 취지에 관해서 저희 예자연의 예배대책회복위원장으로 수고하시는 세계력교회 부산세계력교회 손헌범 목사님의 간단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지난 몇 개월 동안 코로나 방역을 하는 데 수고하고 있는 모든 의료 종사분들에게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코로나 방역을 함에 있어서 이 정부는 편파적이고 객관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는 태도를 지금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 불교, 천주교, 이슬람 등은 두고 기독교만 비대면 예배를 강요하고 고발했습니다. 식당이나 커피숍이나 클럽 등이 문을 열 때도 교회만 비대면 예배를 강요하고 고발했습니다. 헌법에 명백히 보장된 권리를 행정명령으로 짓밟고 있는 것을 더는 두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유 없는 나라에서 사는 것보다 코로나보다도 자유 없는 나라에 사는 것은 코로나보다도 천배나 만배나 더 두렵고 더 고통스럽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집회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사라진 나라에서 사는 것은 그야말로 코로나보다도 천배나 만배나 더 고통스러운 세계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국가는 국민에게 코로나를 전가하지 말아야 됩니다. 누구든지 걸릴 수 있는 이런 코로나인데 코로나 걸린 사람을 죄인 취급하거나 또 국가는 국민을 갈라치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온 국민이 한 마음으로 극복해도 모자랄 판인데 종교 안에서도 네 편 내 편을 가르는 것은 참으로 부끄럽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수개월 동안 대부분의 교회가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절제해 왔는데 협력이 아니라 국가가 일방적으로 명령만 하는 것은 결코 두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백화점은 수백 명이 몇 시간을 줄을 서서 물건을 사는 것은 허용하고 지하철에는 수백만 명이 타고 다니고 제가 타고 온 비행기도 빈자리가 하나도 없이 만석으로 타고 왔는데 성탄절을 하루 앞두고 코로나 검사 수를 5배, 6배나 더 많이 늘려가지고 예배도 드리게 하지 못하는 것은 자유민주 세계에서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난주일에 미국 대법원의 판결은 인간의 기본권인 자유가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대법원에서도 종교의 자유는 필수적인 권리이며 예배가 필수가 아니라는 것이야말로 차별대우라고 말씀했습니다. 종교의 자유는 단기간에 제한해도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낳고 팬데믹 상황에서도 헌법에 걸리는 절대 잊혀지거나 배척돼서는 안 되며 또 종교에서 헌법에서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자유의 심장부를 저격하는 것과 같은 사건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심지어 비상사태나 위기 상황에서도 헌법에서 명시된 사법적 권리를 존중하여 받아들여야지 포기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배당의 규모와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인원을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라고도 판결했습니다. 우리 자유대한민국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자유 없는 세상은 코로나보다 100배나 1000배나 더 고통스럽고 두려운 세상이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사실을 전국교회에 적극적으로 알리고 우리도 전교회적으로 참여해서 미국처럼 수천 개 교회가 모여서 헌법 소원 등으로 우리 의지를 나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계로 교회도 6번이나 고발을 당하고 지금 행정소송과 행사소송을 진행하고 있지만은 이제는 전교회가 다 동참해서 우리의 자유를 우리 스스로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정당한 방법으로 항의하고 헌법에 명시된 자유를 법적으로 되찾아 앞으로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다시는 예배의 자유를 빼앗기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체제에서
지금까지 이 자유를 위해서 피 흘렸던 선배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교회마다 참여해서 헌법 소원이나 행정 소원이나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자유를 되찾아야 되겠고, 모든 교회들이 여기에 동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교회들이나 성도들이 국가의 정책에 순종하고 또 방역에 힘써왔지만은 이제 이대로 가다가는 더 이상 우리의 자유도, 예배의 자유도, 하나님을 찬양할 자유도 잃어버릴 위기에 처했습니다. 모든 교회들이 저희들과 함께 헌법 소원과 행정 소원 등등을 통해서 우리의 자유를 찾자는 취지에서 이렇게 모임이 마련되었고, 모든 분들은 또 모든 교회들은 동참해서 우리의 자유를 찾는데 힘껏 동참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호소드리는 바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지금 취지의 설명을 세계로 교회 손현범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해외에서 관련된 소례를 은평제일교회에 신무하시는 우리 시바모 목사님께서 또 주요 사례 말씀에 간단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대한민국 수도권의 2.5단계 상태에서 또다시 더 행정명령이 내려온 것이, 이번에는 비대면 정도가 아니라 5명 이상은 모이면 안 된다, 뭐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교회마다 많이 위축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스트리아에서 또 유럽에서 제게 전화가 왔는데 어떻게 지내느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렇다 그랬더니 참 이상한 나라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오스트리아에서는 거기도 이런 전염병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힘들지만 모든 것은 크리스마스 이후로 미뤘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방역을 하면서 거리뛰기만 하고 자유롭게 크리스마스 성탄절 예배를 드리라고 하였다고 하고, 유럽에도 똑같이 그렇게 하더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편견 두지 말고 이와 같이 자유롭게 예배하고 자유롭게 성탄절을 섬기면서 성탄절을 지낼 수 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몇 명 모였다고 숫자 때문에 고발당한 교회들도 참 많습니다. 그런 교회들이 빨리 회복되기를 바라면서 이번 크리스마스와 앞으로의 모든 예배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오스트리아에서 온 전화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렸습니다. 우리도 성탄절 오늘이라도 국가에서, 정부에서 풀어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상관없어요. 예, 좀 조용히 해주세요. 자, 계속해서 실제 우리 부산 지역에 이번에 많은 목사님들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부산 기독교 총연합회 대표회장님이시고 부산 평화교회를 담임하시는 임영모 목사님께서 부산 지역의 주요 동향과 이번에 예배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잠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지키기 위한 우리 기자회견은 교회만을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 자유대한민국은 지금 자유대한민국이 무너지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아무도 나서는 어떤 단체들이 없습니다. 지금 이 정부가 교회를 마치 코로나 원산지와 같이 프레임을 덮어씌워서 국민과 교회를 이간하고 있는 것은 이건 매우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산 기독교 총연합회에서는 우리 부산 기독교 총연합회는 16개 구군과 그 다음에 37개 노예 지방의 대표들이 총대로 있는 단체입니다. 2.5단계가 부산에 발령되었을 때, 처음에 3단계 발령되었을 때도 목사님들이 많은 질문을 해왔지만, 이번에는 질문만 했지만 이번에는 목사님들이 먼저 앞장서서 이래서는 안 된다, 계속 교회가 이렇게 당하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함께 모여야 된다고 했는데 우리 부산의 목사님들이 자발적으로 다 모였습니다. 대표들이 다 모여서 성명서를 발표하는데 실명으로 240명 각
각 부서 임원들이 다 실명으로 참여하는 그런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대로 그냥 간다면 교회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가지고 법을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만큼 방역을 철저하게 하는 데가 없습니다. 정부가 분명히 밝혀야 되는 것은 교회 안에서 확진자가 몇 프로 나오는지, 다른 어떤 단체하고 다른 단체에서 확진자 나오는 것과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분명히 확인하고 발표해서 교회가 코로나 원산지가 아니라는 것들을 객관적으로 밝혀내줘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부산과 경남과 울산 기독교 총연합회가 함께 모였습니다. 이 일은 상당히 교계에서 심각하게 보고 이대로 있지 않기로 지난번에 결의를 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이 일에 다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목소리를 내고 종교 자유를 찾아야 되며 예배를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일에 침묵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역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추궁당할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정신 차리고 전국이 하나 되어서 이 일에 우리가 지혜롭게 대처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허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함께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우리가 회개하는 운동도 함께 하는 그런 한국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전국 기독교 연합회도 이 일에 아주 긴밀하게 지금 공조하고 있으며 이 일을 지혜롭게 대처하기 위해서 힘을 모으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국교회 성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대한민국 국민들도 정부 소상인과 모든 식당, 부산, 카페 전부 다 문 닫고 있습니다. 가장 그 상가가 활성화되고 있는 광복동 메인 쪽에도 빈 상가가 엄청나게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일을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함께 대처하며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 함께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예산인의 이번의 목표는 이번 방역 조치뿐만 아니라 감염법 예방법에 대해서 헌법에 문제가 있다. 헌법상에 보장되고 있는 정교의 자유, 예배의 자유가 침해당하고 있다. 이와 관련돼서 저희들 오늘 행정법원 앞에 잡은 이유가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와 관련돼서 오늘 세부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되는 상황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저희들이 오늘 기자회견한 목적과 보도자료를 저희 예자위원회 실행위원장 되시고 되시는 대전 송청 장로교회를 담임하시는 박정병 목사님께서 보도자료 및 성명서를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 성명서를 발표하겠습니다. 예배의 자유를 짓밟는 방역조치는 이제 그만! 정부의 코로나 대응 및 감염병 예방법 등의 대책에 대한 행정소송 진행 선포 및 참여교회 단체 모집을 위한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오늘 2020년 12월 24일부터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특별방역대책이 시행되면서 전국 주요 종교시설 등의 대면 모임은 20인 이하로 제한되어 지시되었습니다. 그동안 교회는 정부의 방역대책을 믿고 피해를 감수하면서 정부의 방침에 협조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또다시 형평과 원칙에 어긋난 행보를 보이며 개인의 기본권인 예배의 자유를 예배의 자유조차 박탈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11월 25일 미 연방 대법원은 형평과 원칙에 어긋난 방역 대책으로 개인의 기본권과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미 연방 대법원에 의하면 방역 조치는 분명한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함을 판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규제의 중립성, 형평성을 가져야 한다. 다른 시설에 비하여 교회 시설에만 엄격한 기준을 정해서는 아니 된다. 예를 들어 침수론 야영장, 제조공장, 전자공학시설 등에 비해 교회 시설을 가혹하게 규제해서는 아니 된다. 둘째,
교회 시설의 규모를 결여하지 않는 규제는 시정되어야 한다. 필수 시설에는 필수 시설에는 제한을 두지 않으면서 교회 시설에만 일정 제한을 가하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당국이 제시한 일정 수준 이상에 예를 들어 20명 이상이 들어간다고 하여 건강에 심각한 위험이 된다고는 할 수 없다. 셋째, 헌법의 종교의 자유에서 예배는 핵심 가치 심장부이며 단시간의 제한도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처리한다. 헌법의 종교 자유는 팬데믹 상황에서도 결코 잊혀지거나 버려질 수 없다. 넷째, 교회는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기보다는 대면으로 드리는 교회 예배의 전통을 존중해야 한다. 대면 예배의 가치는 비대면 예배와 비교할 수 없다. 다섯째, 예배를 드린다고 하여 공공복리에 위배된다는 뚜렷한 증거의 결과가 없다. 또한 정부의 금지 명령에 집행 정지를 하지 않으면 단기간이라도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예자연에서는 지난 12월 18일 1차 성명서를 통해 올바른 예배 회복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이제 예자연은 감염병 예방 및 정부의 방역정책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진행할 것이며 이에 동참할 교회와 단체를 모집한다. 모집 기간은 교단에 소속된 교회 및 종교단체이며 1차 모집 기간은 2020년 12월 31일까지이며 유성과 메일로 접수를 받는다. 2020년 12월 24일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 대표 목사 김진홍, 장로 김승규, 실행위원장 손현보, 박경배, 심하보, 이병문, 심동석, 사무총장 김영길 이상입니다. 네, 그 실행위원장이고 오보가 있습니다. 박경배, 방금 낭독하신 분이 실행위원장이시고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이 좀 더 실행위원이 되겠습니다.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이 그럼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진행할 것인가, 이게 가장 핵심이지 않습니까? 많은 교회들이 지금 저희들한테도 연락이 오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이와 관련돼서 심동섭 변호사님께서 법적 절차 진행돼서 좀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방역은 우리 국민과 정부가 이 시대에 극복해야 할 과제이고 또한 교회도 적극 협조하고 있습니다. 만일 교회가 협조하는 교회가 있다면 정부는 그에 따르는 상응한 조치를 취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마치 교회가 아무런 근거도 없이 합리적 과학적 근거도 없이 교회가 코로나 방역에 코로나 감염의 진원지로 몰아가는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고 법치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법이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 하는 유명한 격언이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이러한 부당한 조치를 인하여 교회의 예배가 상당히 제한되었고 또 이것은 결국 우리 국민들의 신앙의 자유뿐만 아니라 나아가 국민들의 기본적 권리,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중대한 사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하여 최근 코로나 사태로 인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 정부 권력의 비대화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자유민주국가의 보편적인 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코로나를 막으면서도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에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자유와 권리를 침해받는 우리 국민 스스로가 눈을 부릅뜨고 감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더라도 국민의 감시가 결코 소홀히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그동안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 법치국가의 확립을 위하여 우리 법조인 우리 변호사님들이 많이 노력하셨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분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금 교회는 신앙의 자유, 예배의 자유를 극도로 억압받고 있고
이런 상황 하에서 마치 교회가 코로나의 진원지인 것처럼 취급당하여 매우 위험한 처지에 있습니다. 우리 변호사님 여러분들께서 또 법조인 여러분들께서 교회의 이러한 처지를 잘 이해하셔서 교회가 이런 행정소송 또는 헌법소송으로 대응하는 합법적으로 대응하는 모든 일에 좀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는 이러한 교회의 예배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소송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불법적으로 투쟁을 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는 합법적인 수단, 아직도 대한민국에는 법치주의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저희들에게 알려주시면은 저희들이 돕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소송을 해서 행정소송도 하고 헌법소송도 하고 이렇게 할 때 반드시 저희는 좋은 판결을 얻어낼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의 법치주의는 아직도 살아있고 양심 있는 법관, 양심 있는 검사, 양심 있는 변호사들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보호하시고 좋은 판결을 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누어진 생명세에 보면 예자연 유선 접수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핸드폰 번호 010-2754-8785, 서울 유선 전화 02-353-2829, 대전 042-551-0483, 그리고 이메일 접수도 받습니다. 참여하는 주소와 단체장의 성명, 이것만 확인하시면 얼마든지 저희들이 소송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각 지역별로 법률지원 센터를 운영을 해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차적으로는 다음 주 목요일 12월 31일까지 하고, 지금 이 방역조치가 1월 3일까지 진행되기 때문에 일단 다음 주 목요일까지 1차적으로 받아서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교회가 참여할 수 있기를 바라며, 여기 우리 참석하신 기자분들도 최대한 저희들 같이 홍보를 해주어서 적극적인 행사가 참석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은 우리 기자분들께 속히 질문이나 다른 의무사항이 있으면 질문 받고, 없으면 모든 기자회견과 생명세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예. 알겠습니다. 다 없으면 예배를 회복하자, 회복하자, 회복하자. 세 번 구호 외치고, 오늘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외치겠습니다. 예배를 하면 회복하자, 회복하자, 회복하자. 세 번 외치겠습니다. 예배를 회복하자, 회복하자, 회복하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예배를 회복하자, 회복하자, 회복하자. 감사합니다. 사진 촬영 있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플랜카드를 바꾸어 가지고 사진 촬영 한 번 더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자분들은 가시지 마시고 반드시 저를 좀 만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별도로 제가 명함하고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기념사진 촬영 있겠습니다. 자, 예배의 흥평과 원칙을 벗어난 방역대책, 이제는 그만. 다시 한 번 더, 이제는 그만 외치겠습니다. 제가 앞에 형평과 원칙을 벗어난 방역대책, 그러면 우리 다 같이 이제는 그만 외치겠습니다. 세 번 외치겠습니다. 제가 먼저 선창하겠습니다. 형평과 원칙을 벗어난 방역대책, 이제는 그만! 이제는 그만! 이제는 그만! 이제는 그만! 이제는 그만! 예, 감사합니다. 사진 촬영 됐습니까? 예. 이때는 기자들이 최고죠. 기자들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되니까. 잘 나왔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지금 5인 이상 못 모이게 되기 때문에 그래도 기자회견으로 이렇게 행정부분에서 모여서 대단히 한 번 더 감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